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교육 플랫폼 업체를 가져오셨는데요. 청담러닝,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청담러닝 그 브랜드부터 보겠습니다. 청담 네. 어학원이 있고요. 그 다음 에이프릴 어학원이 있고, 아이가르텐이 있고, 페이지 바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청담 어학원은, 네, 청담 본원을 볼까요? 오, 네, 이렇게 있네요. 청담이 청담동에 있어. 다 안 나오네. 지금 브랜드 소개 보면은 청담어학원은 창의융합형 21세기 인재 양성하는 과정이고요. ESL 창의사고 교육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에이프릴어학원은 언어사고 예술의 결합으로 창의사고를 개발하고 있다. 아이가르텐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유아 전문 교육. 페이지 바이 페이지는 미래를 읽는 창의융합 프로젝트 독서 논술. 네, 이렇게 그 네 가지 브랜드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뭐 학원들이 이제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담어학원은 당연히 청담의 본원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 포항, 평택, 평촌, 파주. 뭐 상당히 많네요. 에이프릴 어학원도 마찬가지고 쭉 보면은. 엄청 많네요. 그리고 아이가르텐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아이가르텐은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거라, 그, 보니까 대전, 대구, 부산, 송도, 수원, 요 정도, 경남, 거제, 뭐 요 정도까지 있네요. 예. 그리고 페이지 바이 페이지는 최근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딱 세 개 있습니다. 대치본원, 목동센터, 세종센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 가지로 나가고 있죠. 청담 어학원, 에이프릴 어학원, 그 다음에 아이가르텐, 페이지 바이 페이지, 네 개로 나가고 있죠, 지금. 네 가지 브랜드를 위주로 해서 영업을 하는 그 회사고요. 여기서 시작되죠, 여기서. 자, 청담 어학원, 청담 본원이죠, 여기. 서울 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97기 30, 청담동,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네. 여기 청담 어학원을 기점으로 시작돼서, 그래서 청담 러닝이고, 청담 러닝이 이제 영유아라든가 논술로 지금 넓혀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브랜드들은 아이가르텐 페이지 바이 페이지. 여기는 지금 어학원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걸 이제 온라인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도 이제 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 더 늘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가지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 플랫폼 업체들도 상당히 성장세가 가파른 것 같은데 지금 청담러닝은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메타버스가 제대로 된 게 없다. 뭐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메타버스 제대로 된 게 있을까요? 지금 로블록스 때문에 지금 그게 뜬 건데, 로블록스, 그렇죠? 로블록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그게 나왔죠. 지금 로블록스 주가는 상장하고 나서 계속 지금 유지 중이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막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 가고 있는 거는 자이언트 스텝 아닌가요? 자이언트 스텝인 것 같아요. 자이언트 스텝인데, 그쵸. 자이언트 스텝이랑 로블록스랑 거의 지금 기술적인 모습이 유사하죠. 근데 자이언트 스텝이, 그쵸. 영업이익이 안 나요. 안 나. 네. 지금 전부 재무제표가 시뻘개요. 거의 바이오 상장 기업 같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주가는 이렇게 올려줬다. 그리고 또 뭐 MP 같은 종목이 있을까요? MP 같은 종목? MP도 지금 이제 실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로 해서 엄청 지금 뭐 많이 뜨는데, 제가 그래서 바보야, 진짜 메타버스는 교육 플랫폼이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그 기술력을, 그러니까 로블록스가 지금 상장을 함으로써 그게 되게 불거 이뤄졌는데, 지금 사실 이게 수익이 제대로 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 업체나 게임 업체들 있죠. 이게 메타버스로 가기가 쉽거든요. 지금 로블록스도, 예, 맞아요. 로블록스도 지금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으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얼마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 지금 로블록스 영업이익이 2020년에 마이너스 2890억이에요. 마이너스요? 예. 네. 그게 2019년에 마이너스 1000억이었는데 더 누적이 됐어요. 지금 3배가. 마이너스 1000억이 영업이익 적자였는데 2020년에 마이너스 3000억 가까이 됐어요, 지금. 적자가 3배로 누적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태생 지금 메타버스가 태생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점수를 주고 뭐 이런 거는 알겠어요. 주식시장이 원래 그러니까요. 주식시장은 뭐 실적이 좋다고 잘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실적이 지금 재무제표가 플러스라고 한국전력에 가진 않잖아요. 네. 한국전력은 안 가는데 로블록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성의 점수를 매겨주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 교육업체나 게임업체가 메타버스로 전환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예요. 펄어비스도 지금 예를 들어 도깨비 게임이 그게 이제 나온다고 보면 도깨비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도깨비 게임을 하는 그 전장이 결국에는 메타버스 가상 현실 공간이 되는 것이고 거기 캐릭터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걸 주면 거기가 가상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게임 업체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고 있잖아요. 교육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업체도 요즘에 화상회의나 이런 거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아니면은 뭐 지금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하죠.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보이스 피싱 그거 지금 대구지방경찰청 그 들어가 보시면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그 보이스 피싱 당하신 분들 보이스피싱 그 하는 사람들 그 말하는 걸 그대로 녹음해서 거기서 틀어줘요. 근데 그게 어디서 틀어주냐면 메타버스 그 교실 안에서. 그럼 캐릭터를 형성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거기 같이 앉아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업체나 게임업체들은 활용하기가 쉬운 거죠. 교육업체들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게 구축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 다 가상현실의 교실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메타버스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물론 메타버스 관련주를 엮어가지고 뭐 재무제표 어차피 바이오주도 그렇고 성장성에 점수를 매겨줘서 재무제표를 거기서 따지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러면은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교육이나 게임주가 묶일 수가 있으면 그러면은 재무제표가 좋은 거를 타는 것도 좋잖아요. 물론 자이언트 스텝이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교육업체가 결국 교육 플랫폼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 네. 플랫폼이나 게임 플랫폼이. 그러니까 교육주, 게임주가 실질적인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테마예요. 테마주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청담러닝도 대표적인 거죠. 청담러닝이 그 오프라인을 아까 보면은 에이프릴어학원이나 청담어학원은 꽤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가르텐 페이지 바이 페이지는 이제 생겼는데 그 넓히기가 힘들었었던 상황이죠. 임대료는 올라가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 그 아이가르텐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돌렸잖아요. 그런 거를 구축하면서 지금 능력이 축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바운시라는 걸 이제 출시를 할 거예요. 에이프릴 어학원 컨텐츠랑 커리큘럼을 가지고 메타버스 소통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11월 달에 파일럿 오픈하고요. 다음 달에 네. 12월 달에 정식 오픈하고 레벨을 확대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좋냐면 이제 이 학원을 기숙사를 다닐 필요가 없는 이 학원 다니려고 대치동 아까 보세요. 대치동에 있잖아요. 청담 어학원이 대치동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다니려고 애들을 거기 옆에다가 원룸을 잡아주시는 부모님이 있어요. 원룸을 네.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지 지금 뭐 성공하니까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려면 이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지방 사람들은 지방 학생들은 이런 게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이제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와도. 그 뭐 원룸을 그냥 메타버스 안에 원룸을 하나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의 학생들이 가상현실 속에 총 집합해서 과제나 채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바운시라는 게 출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를 가장 입히기 쉬운 게 교육업체다. 그리고 청담 러닝이 그걸 선도하고 있다. 그래서 엉뚱한 데서 그 메타버스에 매자만 걸려가지고 엮인 거를 찾기보다는 교육업체에서 찾는 게 진정한 메타버스주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육업체가 진정한 메타버스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청담 러닝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죠? 뭐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CMS 에듀가 네. 자, CMS 에듀가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그 CEO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분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현실이 그래요. 지금 코딩하고 영어를 두 개를 무조건 배워야 돼. 언제부터? 5살, 6살 때부터. 코딩 학원이랑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CMS 에듀에서 코딩 학원 다니고요. 청담 러닝에서 영어를 배우죠. 네. 언제부터요? 영유아부터요. 4살부터요. 4살부터 그 아이가르텐부터 배우죠. 근데 이게
이 지금 CMS 에듀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3분기까지 2016년에서 2018년 3분기 3분기까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과징금 1억 8천만 원에 감사인 지정 1년 조치 부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청담 러닝까지 미쳤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뭐 사과문 올렸죠. 청담 러닝이 사과문 올렸어요. 뭐 앞으로 뭐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쿨하게. 그리고 청담 러닝 2대 주주가 주식을 팔았어요. 청담 러닝 2대 주주가 지금 신남양, 중국 신남양인데 20만 주를 갖다가 블록딜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예. 이게 1년 이상이 지나서 보호회수가 풀려서 판 거예요. 그래, 물론 보호회수가 풀렸으니까 파는 거는 자기 마음이니까 팔아도 되는데 시세 차이가 얻으려면. 근데 문제는 이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이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지금 그 청담러닝 이대주주가 판 이후에 계속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 이런 노이즈들이 많이 있어서 뭐 뒤에 사교육 얘기도 나올 텐데 중국 사교육 규제까지 해서 그래서 청담러닝이 지금 세 달 정도 고생했죠.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세 달 정도 고생했습니다. 예. 보면은 KB 자산 운용이 이 청담 러닝의 지분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KB 자산 운용이 지금 10.29까지 갔네요. 네. 지금 10%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계속 신남양이 주식을 파는데 KB 자산 운용은 이걸 계속 샀어요. 근데 KB 자산 운용이 예전부터 뭘로 떴냐면 이 스몰캡을 매집을 한 다음에 급등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이렇게 10% 이상 비중을 실어가지고 성공을 많이 시켜서 KB 자산운용이 떴어요. KB 자산운용이. 그래서 이 KB 자산운용에 이 지금 보는 눈을 믿는다면 KB 자산운용은 지금을 기회로 생각한 거다. 중국 신남양이 파는 거를 이거는 주가 하락을 기회로 받아들여가지고 10% 이상을 늘렸구나. 물론 뭐 이 자산운용사가 뭐 매집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닌데 저 KB 자산운용이 그동안 했던 그런 레퍼런스들 있잖아요. 좋은 기록을 기록했던 스몰캡에서 좋은 성과를 냈던 이런 기록들. 네. 그런 눈을 타이밍을 믿는다면 지금 10% 비중을 넓혔다는 거는 이걸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참고자료는 된다는 거죠. 참고자료는 돼요. 예, 그리고 저 아까 중국 얘기 잠깐 하셨었는데 중국이 이제 사교육을 규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출렁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청담 러닝도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이죠? 아, 추진하고 네. 있는 거죠? 네, 중국 진출을 너도나도 지금 해야 된다고 다들 뛰어들고 있죠. 교육업체도. 네.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게임 때린다고 하지, 연예인 때린다고 하지. 그다음에 아 물론 공산당이라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심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업자들이 끌려나가고 있더라고요. 공안들한테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이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교육에 대한 열풍을 막을 수가 없고 지금 뭐 두 자녀, 세 자녀 정책이 됐지만 그 전에 하나밖에 못 낳기 때문에 소황제로 키워야 되니까 내 아들은 성공시켜갖고 칭화대학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시키고 밤새 새벽에 교습하고 이러다가 지금 막 때려잡고 이러는데 그 부분 때문에 중국 사교육 규제가 나오면서 아마 그래서 신남양이 팔았다는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해요. 신남양이 청담러닝이랑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 사교육 규제가 떨어지니까 이게 조금 뭐 타격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년 보호 예수 기간도 지나고 해서 팔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바로 지금 주가가 살아난 이유가 지금 예를 들어 중국의 바이트댄스라는 이 교육업체가 있어요. 이 회사는 온라인 교육 사업부의 정리 해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는데 당국에서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아까 전에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청담 아이가르텐 학원의 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전수해가지고 이수해가지고 그 키즈 카페에서 외국인들이랑 놀면서 하는 게 있어요. 크래빌이라고. 네. 그거를 지금 만들었는데 그 약간 놀이식이잖아요. 근데 거기 다 외국인들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영어 교사가 중국 학생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영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고고키드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도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바이트댄스라는
이 그룹조차도 이렇게 타격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청담러닝하고 신라면 거는 살짝 달라요. 아까 말한 그 크래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놀이 문화를 그 한 거라 뭐냐면 소양 교육으로, 그러니까 입시 교육과 소양 교육으로 나눠요. 네. 그러니까 입시 교육은 정말 우리 뭐 옛날에 정말 성문 기초 영문법 막 보면서 문법 공부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입시를 위한 교육이 있고 소양 교육이라고 약간 놀이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신남양이랑 청담러닝이 하려는 거는 놀이 문화를 입힌 거였었어요. 그래서 소양 교육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 타격을 약간 벗어난 거예요, 지금. 신남양이 주식은 팔았으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소양 교육으로 분류가 된 부분이라 이걸 살짝 피해갔어요. 지금 때리는 건 아까 그거예요. 고액으로 사교육시키고 불법 가해하고 새벽에 교습하는 거. 이거를 공안들이 쳐들어가고 지금 선생님들 다 끌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는 입시 교육 쪽이에요. 그래서 강도 높은 규제가 들어오는 입시 교육과 지금 차별화돼서 그 부분을 살짝 빗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이즈들은 다 녹아 들어가 노이즈가 지금 이 노이즈를 활용해가지고 KB 자산용은 지분을 늘렸고 이 KB 자산용이 늘리는 이 순간 그 살짝 그 지난 순간부터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사교육 규제에다가 지금 아까 전에 CMS 에듀 그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건 그렇죠? 그리고 신남양이 주식 블록들을 판 거 이런 악재들이 세 개가 다 쏟아졌는데 넘어야 될 선은 넘지를 않았다. 그리고 어떤 자산운용사는 지분을 넓혔다. 지금은 이제 반격의 타이밍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청담러닝의 실적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대비 올 실적이 상당히 크게 는 것으로 지금 소식이 좀 들어와 있는데 좀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될까요? 네, 이 지금 청담러닝이 앞으로 이 청담러닝 먹여 살릴 세대는 알파 세대입니다. 네. 제페토의 유저가 네이버에서 하는 거 있죠. 제페토의 유저가 90% 이상이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돼요. 성인이 안 해요. 성인은 10%밖에 없어요. 이거 제페토. 그러면 이 미취학 아동에서 미취학 아동이 제페토를 하고 있는 것 조차 신기하지만 신기하죠. 근데 요즘에 다 그래요. 요즘에 핑크퐁 어플리케이션 막 손쉽게 다루고 4살 5살부터 그러고 있다니까 유모차에서. 근데 이 그럼 초등학교 4학년 미만 알파 세대들이 만약에 컸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해외 유저 포함해서 이 알파 세대만 2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게 이 얘네들을 그대로 제페토랑 유튜브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얘네들을 그대로 온라인 메타버스 교육 환경으로 옮길 수 있어요. 얘네들을.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이제 청담러닝을 먹여 살릴 애들이죠. 아이가르텐 크래빌에서 시작한 애들이 청담 어건으로 에이프릴 어건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플랫폼 언어의 60%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담러닝은 지금 네이버 제페토를 통해서 놀고 있는 애들 있죠. 근데 하도 놀다 보면 이제 공부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걔네만 그대로 끌어오면 돼. 그리고 걔네를 그대로 끌고 나가가지고 그 중고등학생까지 끌고 나가면 청담러닝이 커다란 캐시카우가 되는 거예요. 알파 세대가. 알파 세대만 노리면 되는데 그 알파 세대가 과연 그럼 누가 돈을 대주느냐. 알파 세대를 돈을 대주는 사람은 30, 40대 학부모잖아요. 그 학부모들이 돈을 여기다 쓰면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나왔냐. 예상치가 매출액이 2,127억, 영업이익 354억. 근데 네. 지금 벌써 어디까지 찍혔죠? 3분기까지 확정이 되었죠. 32억, 87억, 81억 나왔죠. 이거 합치면은 2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2021년, 3분기군요. 2분기까지 찍혔는데 3분기 예상치가 101억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3분기 예상치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4분기 총 해갖고 169억이 나왔어요. 이번 연도 3분기가 101억이 지금 컨센서스가 찍혀 있거든요, 이게. 예. 이게 만약에 그대로 나오거나 컨센서스 상회를 해가지고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엄청난 성과죠. 지금 이게 354억이 찍힐 확률이 높아져 버리는 거죠. 이 3분기에 101억을 찍어버리면. 네. 그럼 354억을 찍으면 영업이익이 169억이었던 작년에 비해서 지금 두 배가 넘는 거죠. 170 곱하기 2는 340인데 그걸 넘어서 버리는 거죠.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이렇게 급증을 해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엉뚱한데서 찾을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적이 나고 있는 거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페토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로블록스잖아요. 근데 그 제페토에 익숙해져 있던 애들을 교육 플랫폼으로만 옮기면 다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게 가장 쉬운 게 누구다? 청담러닝처럼 온라인 교육 환경을 이미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해놓은 업체들.
이 업체들이 그 이득을 볼 확률이 높죠. 예, 그 이 예. 이 실적이 나오면 사상 최고의 최고 실적이죠. 사상 최고 매출액에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죠. 그럼 주가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최고 신고가를 가야 되는데 2008년 7월 달에 5만 3천 원 갔던 기록이 있는데 지금 3만 원대입니다. 그렇죠? 그에 걸맞는 주가를 찾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가 흐름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조금 상승세가 좀 컸던 것 같은데 매수에 큰 부담은 없겠습니까? 네, 그렇죠. 노이즈 때문에 4개월을 조정을 받고 근데 너무 절묘한 자리에서 지금 조정을 받기 때문에 큰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2010년의 고점과, 그렇죠? 2010년의 고점, 2016년의 고점, 2018년의 고점, 2020년의 고점. 매번 25,000원에서 무너졌던 12년간의 박스권입니다. 네. 엄청나죠? 네. 12년간의 박스권을 여기 강력하게 뚫은 다음에 이번에 그 아까 말한 그 모든 노이즈들을 다 몸뚱이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조정이 끝났어요. 네. 그 위에서. 이건 너무 의미가 크죠. 이렇게 되면은 이 밑이 뭐 주식시장이 다시 뭐 IMF가 오거나 서브프라임이 터지지 않는 이상, 그쵸? 그거는 안 됩니다. 그게 터지지 않는 이상 여기가 완전 잠기는 상황이 발생돼. 이거는 다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이 밑은 10년, 11년간의 이 굴욕은 다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 네. 위가 완전 열려요. 그럼 여기서 5만 원대를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청담 러닝은. 실적이 계속 찍히고 교육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두를 지금 그 올라가게 되면은 5만 원을 갈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청담 러닝은 매년 배당을 많이 주고 중간 배당까지 주는 회사니까 이런 회사는 아주 드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배당을 삼성전자조차도 배당을 안 주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TSMC랑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배당할 여력이 없어요. 근데 청담 러닝도 그 저기 시가총액만 그것보다 작고 이 업종만 다를 뿐이지 똑같거든요. 청담러닝도 지금 그러면 배당을 주면서 늦출 상황인가요? 청담러닝은 지금 중국 진출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업체랑 차별화되게 메타버스 플랫폼에 투자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돈을 빼서 배당까지 준다? 이런 회사는 CEO의 의지가 강력하지 않으면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성장하는데 돈이 필요한 회사가 누가 거기서 배당을 빼주고 앉아있겠어요. 근데 청담러닝은 성장을 하면서 배당을 빼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미국엔 많아요. 성장을 하는데 꾸준히 배당가해 주는 회사들. 우리나라는 배당주라고 하면 성장이 멈춘 회사들이에요. 성장을 안 하고 돈만 쌓여 있고 CEO가 맨날 배부르게 배당만 챙기고 있다가 막 사회적으로 왜 너만 배당 먹냐 하니까 배당 조금씩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청담러닝은 지금 성장을 시작하는 업체인데 배당까지 많이 주는 업체. 그러니까 이게 네. CEO의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배당의 배당 시가 배당률이 꺾일 확률이 없죠.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갈 확률이 높죠. 이건 그냥 회사의 그런 어떤 전통 같은 거여서. 그러니까 지금 청담 러닝은 성장하면서 시세 차익 플러스 알파로 배당가에 챙길 수 있죠. 아니면은 시세가 조금 노이즈로 이제 줄어들더라도 배당이라는 안전 마진이 있으니까 그걸로 버틸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아까 자산운용사들이 매집을 하는 걸 봤을 때 이 스몰캡을 매집을 해가지고 어떤 한 미들캡 정도까지 클 때까지 보유를 할 것 같은 그런 지금 스탠스예요, 지금. 저 정도의 규모를 지금 매집을 했다는 거는 미들캡까지 클 때까지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자, 25,000원. 10년의 매물벽인 25,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큰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청담 러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